안녕하세요. 금닥터입니다. 앙금. 사람들은 모두 상상을 해. 학교를 다닐 때 일진이 저를 툭툭 건드려요. 예를 들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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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냐? 건드려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상상을 하죠. 아, 저 새끼 내가 지금 일어나서 선빵을 쳐서 돌려차기를 하고 로우킥을 하고 반 죽인 다음에 친구들 오면은 돌려서 돌려차기 한번 하고 원투, 그리고 그 다음 친구 오면 주먹 피하고 어퍼 컷 때리고 훅.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현실에 어림도 없죠. 겁나가지고. 아, 왜 이제 이런단 말이죠? 수험생이 되고 철이 들면은 이런 상상 안할것 같은데 아니, 계속해요. 공무원 시험을 보신 분들은 공부할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해요. 아, 내가 공무원 합격만 하면은 뭐 사고, 차 사고, 집 사고, 캬, 이런 상상을 하고. 의대생들은 의사만 돼봐. 벤츠 뽑고, BMW 뽑고, 아우디 뽑고, 강남 쫙 돌면서 헌팅하고 놀아야지, 이런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런 상상을 했죠. 근데 이제 현실은 10만 키로 된 중고차 수리비만 200만 원 나왔고, 700만 원에 사야 되는데 원래는 1000만 원에 샀어요. 당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당하기 전에 신TV 꼭 보세요. 이런 걸왜 말하냐 라고 하면은,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능 끝났으니까 항상 꿈꾸던 게 서울공대 그리고 지방의대 두 개가 붙으면은, 아, 어디 가냐, 야 줘봐, 이런 것처럼, 야, 나좀 놔둬봐, 이런 게 있어요. 대학 놈들, 나란 남자, 서울공대 나를 원하고, 의대에도 나를 원하네. 나란 남자, 매력적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서울공대는 항상 고민이 되는 그런 거 같긴 해요. 물론 제 동기들은 다 그냥 바로 왔는데, 의대로. 근데 이제 다행히 효독자 금덩이 중에 한 분이 두 개를 다 붙을 실력이 되셔가지고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어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시죠? 요지는 뭐 이런 거예요. 본인이 구체적인 꿈꾸는 직업이 있고 그곳에 충분히 갈수 있는 서울 공대를 갈수 있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막상 점수가 나오니까 지방에도 갈수 있다는 거죠. 고민됩니다라고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미쳤다고 서울 공대 가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댓글로 싸우지 마.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런 거.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두둥. 정답은 두둥둥장. 답변 두둥둥장. 야, 승좀 올려라. 답변 두둥둥장. 두둥둥장. 자. 이제 멋있는 놈 유형이라며? 멋있는 놈 두둥둥장, 금닥터 두둥둥장.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아, 너무 열받죠. 기본적으로 저는 지방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서울공대 상황을 잘 몰라요. 물론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서울공대 나온 친구도 있죠. 서울대 수리통계학과 나온 친구도 있고. 그런데 사실 듣는 건다 산다리 건너 듣는 거고, 제가 체험한 게 아니라서 이걸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희 학교는 의전도 아니라서 서울대 공대를 나오고 뭐 의전으로 온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비교를 못 해요. 그리고 저는 또 생각 깊이가 얕고. 근데 그래도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정답이 없어라고 말하면 이제 그분은 저를 싫어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 앙금덩이 분이신데 좀 꼴보시잖아. 어떤 상황인지는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서울대를 가야 된 이유는, 서울 공대에 다니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다닌다는 자부심이 좀 있을 겁니다. 자부심 밥 먹여주냐? 야, 자부심이 장난이야? 서울대 장난이야?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부심이 뭐 별거냐라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살아보니까, 물론 저는 아직 애새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부심은 항상 큰 동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제네시스 오너들은, 나는 제네시스 오너니까 쓰레기를 주워야지, 난 제네시스 오너니까 어깨를 쫙 펴야지, 이런 게 있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내가 서울 공대인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기준이 조금 생길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요. 이런 기준이 올라간다는 거는 생각보다 어떤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일단 아주 좋은 일입니다. 대학을 나온 친구는 일을 처리했을 때딱그 일만 처리하는 분들이 있는데, 서울 공대 나온 분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동안 교수님 요구했던, 동기들이 추구했던 레벨이 높은 거예요. 본인들은 그냥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냈는데 그게 생각보다 퀄이 좋은 거지. 왜냐면 기준이 높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서울대 프리미엄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대를 가야 되는 가장 큰 장점은 동문이에요, 동문. 선배, 후배, 동기들이 있잖아요, 서울대를 다녔던 사람들. 생각보다 그게 큽니다. 엄청 커요. 이제 전 지방의대인데, 의대에 나온 사람들은, 지방의대 나오신 분들은 보통 아실 건데, 지방의대는 보통은 의대 사람들끼리만 친합니다. 다른 학교 안 그러면은 이학 물고 그러면 나는 뭐할말 없어. 관동대가 몰라, 나는. 관동대 같은 경우에는 의대 내에서만 의대생들끼리만 친해요. 근데 서울대는 다른 전공이랑도 뭐 교류가 있고 동아리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게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서울대는 많이 홍보해줬고, 이제 의대를 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 생각에는 서울대는 삐끗할 여유가 없습니다. 삐끗 있잖아요. 삐끗!
이런 것처럼 그냥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학벌을 요새는 안 보는 학벌을 안 보고 학점을 보는 시대예요. 서울대 물론 좋은데 서울대에서 학점 따기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일반 고등학교 출신도 있고 과학고 출신도 있을 테니까 만만치 않다고 해요, 친구들의 말 따르면. 그러려면 이제 서울대에서 자유롭게 살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의대? 그렇지 않아. 의대는 좀 헤매도 돼. 좀 방황해도 상관없어. 방황해도 받아줘. 의대는 이제 입학하자마자 의사 망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이제 의대 1, 2학년 동안은 예과 때니까 방황을 하라는 시기예요. 그때는 방황도 하고 차여보고 대다수가 연애를 노력하지만 다 연애 까이고 빌빌거리면서 오죠. 의대 물론 공부가 좀 짜증나요. 근데 남들 하는 만큼만 하면은 보통 됩니다. 그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 정도는 어렵다고 하면은 그건 약간 좀 징징이야. 근데 이게 어떤 차이냐면 이제 이야기를 할게요. 만약 본인 집이 어려워졌어, 그리고 본인이 좀 헤매,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어, 아니면 전공이 안 맞아, 그럴 경우에 담배 한 대 쭉 빨기 전에 비타민 D랑 칼슘 드시고, 비타민 D랑 칼슘을 쭉 빨다가 그런 순간이 한 번 와요. 그럼 이제 생각보다 초조함을 느끼실 겁니다. 의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대충 졸업하고 나는 큰 회사는 못 되겠다 이렇게 사는데, 서울 공대는 그러기 힘들어요. 대충 살면 어떻게? 취업이 안 돼. 채용, 나 취업 안 하고 연구자로 살 거야. 연구자는 그런 방황하기가 더 힘들지 기본적으로. 취업 스트레스가 서울 공대에는 안 받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기준이 높아.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은 당연히 서울대도 이제 노력을 했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서울대 프리미엄이 있는 거지. 서울대 공대 나와서 여기 기업을 갈 때는 괜찮게 갔다, 근데 저 기업을 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본인이 안 그럴 것 같은데 생길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 본인의 꿈도 바뀝니다. 근데 의대는 뭐야? 기껏해야 야 어디 병원 갈 거야? 어디 병원 갈 거야? 나 우리 학교 병원 나오려고. 야 내가 보니까 의사 망했어. 나 그냥 군대로 간다. 기껏해야 이제 이런 어디 병원 갈래? 의사들이 뭐 하버드 병원 간다는 이야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서울공대는 국제기업 취업을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폭이 의대생들은 조금 좁아요. 근데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공대는 선택의 폭이 넓어요. 분명히 넓어요. 근데 이게 단점일 수도 있어요. 장점일 수도 있고요. 대학생이 되고 서울공대생까지 될 경우에는 보는 시야가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본인이 뭐 말씀하신 거에 있겠지만 막상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은 이런 직업도 있었어? 이런 게 되게 많을 거예요. 진짜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꿈꾸던 그 직업이 생각보다 별로네? 예를 들어 나이를 먹었는데 그 나이 때 안금동 이분이 봤을 때 그 나이 때 본인은 봉급보다는 복지를 중요시 여겨. 근데 그 직업은 복지는 별로 안 좋다고 만약 소문이 나, 그럼 본인이 아무리 꿈꾸던 거라도 꿈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많다는 거죠. 서울대 공대는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의학이라는 하나의 길만 가고 싶은 분들은 의대를 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울대보다는 의대가 인생 살면서 변수에 좀 무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기껏해야 본인 유급이고 전공 선택 정도가 이제 변수라고 작용되니까요. 네, 물론 이제 환자를 만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환자의 죽음을 보게 되고 이러면은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학생 때는 의학의 길만 가게 되고 변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어요. 만약 본인 스스로가 개척을 해나가고 싶고 해외에 나가서 일도 하고 싶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다닌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싶고, 그럴 경우엔 서울대가 당연히 낫습니다. 무조건 서울대 가는 게 나아요, 그럴 경우엔. 근데 제 입장에선 저는 28살이고 아직 애새끼고 경험한 게 많지 않지만 변수 많은 삶은 저한테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는 서울대 수리통계학과를 가서 통계학 쪽으로 수학적으로 뭔가 하고 싶었던 그런 꿈이 있었는데, 지금 의대에 온 걸 저는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서울대를 갔으면은 학고 맞아서 재입학하지 않았을까. 의대를 와서 그나마 잘 버틴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방황도 좀 많이 한 편이고, 그래서 저는 제 아이덴티티 자체가 방황을 좀 했던 편이라서 내 자체가 변수가 많은데, 내 전공마저 변수가 많은 전공이었으면 저는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이 안금동 이분은 개인 사정이 다를 거고 개인적인 성격도 본인만이 알 거고 이러니까 알아서 본인이 잘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는 거. 얼마나 인생 변수에 민감할 것인가, 그리고 그 변수는 내가 감당할 만한 리스크인가 잘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 가면 생각보다 할 거 진짜 없어요. 진짜 할 거 없어요. 진짜로 할 거 없어요. 그때 좀 코딩 공부도 해야 돼요.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손 잘 씻으시고 술 먹지 마시고 담배 피지 마시고 담배 티 드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